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로 9절의 말씀, 혼돈의 시대를 이기는 길이라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5절로 9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 시리즈 설교 두 번째, 혼돈의 시대를 이기는 길,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으면서 말씀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섬기는 이방신과 우상 숭배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선지자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엘리야의 고백대로 하면, 물론 그것이 혼자의 고백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깁니다.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혼자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혼돈의 시대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죠. 여러분, 이 시대는 기준이 옳아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이 땅의 많은 교회도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한국 교회 엄청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 13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일본이 침략하여 우리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할 때도 우리는 교회 문을 닫지 않았고, 공산당이 쳐들어와 죽인다 해도 우리는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폐한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는 칼과 창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교회 문을 걸어잠그고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피하는 이 엄청난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합니다. 지나가기는 하였지만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참된 믿음의 길인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시대, 혼란의 시대와 혼돈의 시대를 먼저 살았던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혼돈의 시대가 오직 영원한 진리에 비치신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는 그럼 그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말씀과 같이 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5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아합을 피하여서 숨어라. 어디에 숨느냐? 너는 요단 앞 거리 시내가에 숨어라. 거기 숨으면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너의 양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숨으려면 깊은 산 속에 숨거나 어두운 동굴 속에 숨거나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야 할 터인데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볼 수 있는 시냇가에 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은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까마귀가 가져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머물렀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어떻게 그 시냇가에 머물렀냐는 거예요. 어떻게 머물 수 있느냐. 산속도 아니고 동굴도 아니고 어떻게 그 시냇가에 머물 수 있었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 저는 이 말씀의 번역이 참 좋습니다. 표준 새번역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우리 개역성경은 말씀과 같이 하여. 아멘. 말씀과 같이 하여. 그 말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대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가 안전한가? 숨을 만한 곳인가? 과연 까마귀가 양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한 말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를 이기는 길은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그 기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행하였더라. 만일 엘리야가 그 혼돈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아니면 바알을 섬겨야 되나?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은 어떻게 하지?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그가 사람을 기준을 삼아 따랐다면 그도 바알을 섬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850명의 선지자가 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길지라도 그는 홀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그는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다 바알을 섬겨도 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시대의 풍조가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립 시내가에 머물더라 그래요. 그립 시내가입니다. 그 시내가 이름이 그릿입니다. 여러분, 그릿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단절이란 뜻이 있습니다. 단절, 구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를 단절하고 그의 삶을 구별하여 그릿 시내가에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단절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이기는 길은 말씀과 같이 행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7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숨었던 그 그리 시내가도 마침내 시내가 마르더라 그랬어요. 이제 정말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시내가도 마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엘리야에게는 물음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내가에 숨으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는 곳에 숨었으면 그곳이 안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도 그곳에는 물이 계속 흘러야 되는 거 아닌가?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데 왜 우리 삶에 시냇물이 마르게 될까? 물음이 있습니다. 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는가?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환난이 있는가? 물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야는 그런 혼돈의 시대에 그런 물음이 많은 시대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생각이 많은 그 시대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두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준인 삶은 때때로 내 인생이 말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말씀대로 살다가 때때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엘리야는 여전히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물이 마른 거리 시냇가의 현상을 보지 않고 내 안에 닥친 문제의 현상을 보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는 말씀이 답이요, 말씀이 기준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혹 그리 시냇가가 마르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이 혹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이 사는 길입니다. 엘리야는 그 혼돈의 시대에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직 그는 말씀을 기준 삼았습니다. 그는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그의 생각이 발달하거나 그의 지식이 발달하거나 그의 사상이 발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우리들의 혼돈과 혼란스러운 사실 앞에 변론하고 토론하고 지식과 생각을 발달시키지만 엘리야는 오직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리 시냇가가 말라도 하나님께 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 문제가 생겨도 여전히 답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만 기준 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혼돈의 시대는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그 혼돈의 시대에 말씀을 믿었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말랐습니다. 엘리야는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드디어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어쩜 이렇게 거리 시냇가와 똑같은지. 첫 번째로는 거리 시냇가에 숨으라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시돈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은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고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본거지가 바로 사르밧이고 그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세벨 여왕인데, 그 이세벨 여왕의 고향이기도 한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가 바로 사라밭인데, 지금 엘리야는 그 바알 신앙과 맞서 싸우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 사르밭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방 나라이고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인데 누가 이 도망자를 숨겨주겠습니까? 엘리야에게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밭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왜 사르밭으로 가는지 그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지만 그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명령하여 두셔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이미 다 준비해 두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의 시대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그곳 과부에게 이미 다 명령하여 두었어. 이미 내가 다 준비해 두었어. 이미 내가 다 이루어 주었다. 엘리야는 오직 말씀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이기고 그는 오직 말씀을 믿었습니다. 혼돈의 시대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이기는 길은 오직 말씀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굳건히 이 때를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이깁니다. 오직 말씀에 매여 이 환난의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한빛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